주석 단축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. 컨트롤을 두고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시면은 주석이 붙었다, 사라졌다, 붙었다, 사라졌다. 이거를 보실 수 있어요. 컨트롤 시프트 C. 그래서 잘 이용해 주시면 돼요. 지금은 제가 설정한 주석이 여기다 달려 있어서 그런 건데, 이런 데다가 컨트롤 C 하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제 한번 또 원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X 벡터를 만들 텐데요. X에다가 C 함수를 이용해서 2, 4, 6, 8, 10 이렇게 이용을 했고요. 홈키를 이용해서 앞으로 갑니다. 그래서 X가 2보다 큰 조건. 그 다음에 X가 X보다 2. X가 4. 이렇게 해서 2 이상, 4 이하인 값들 해갖고 논리합을 줬죠.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게요. 아까 저희가 컨트롤 R을 만들었죠? 그래서 그 컨트롤 R로 하는데 지금 여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컨트롤 L 키를 눌러서 화이트 스페이스를 만들게요. 여기서 컨트롤 R을 눌러주세요. 그러면 일단 2, 4, 6, 8, 10 다시 만들어줬는데 모르실 수 있으니까 다시 빗자루 버튼으로 지워주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73번째에서 다시 2, 4, 6, 8, 10 만들었고요. 여기서 2 이상 큰 원소 값들을 출력하면은 4, 6, 8, 10. 네, 는이 안 들어갔으니까 2가 없죠. 여기서는 2 이상 4 이하인 값들 출력해서 지금 논리합으로 이렇게 2, 4가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